안녕하세요, 파파덕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장난감은 오키오에서 출시된 추억의 오락실 장난감인데요. 자, 360가지 게임이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2인용 플레이가 몇 개 없는데요. 2인용 플레이 되는 닌자 십자군 게임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종기로 조종을 하면 됩니다. 죽을 뻔했죠? 점프를 잘해야 됩니다. 깜빡이지 말고. 죽여! 까불다 죽었죠? 까불다 죽었습니다. 조심해, 조심해. 어쩌, 먹지 마, 먹지 마. 칼로 가자, 칼로 가자. 까불지 말고, 까불지 말고.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오이쭈, 죽을 뻔했어. 조심하세요. 오! 까불다 죽는 거죠? 멀리서 표창으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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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자식! 내가 죽이러 왔다! 표창은 멀리 던지는데 공격력이 약합니다. 까불지 말고! 칼! 중요한 칼이 지금 죽었습니다. 칼이 죽으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 돼. 자, 일단 대장까지 가서 보스가 진짜 어려워. 대장판 아주 끝장판. 와! 타이거! 와, 타이거! 얘 약한데 공격력. 점프력은 좋은데 타이거는 점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격력이 약하고요. 죽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 45,000원 주고 구입한 레트로 게임기인데요. 360가지 게임이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본체에 조종기가 두 개에 같이 딸려옵니다. 이거 뭐 추억의 게임, 옛날 뭐 난극탐험 이런 게임들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심심할 때 부담 없는 가격으로 게임 한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